네,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서울과 경기, 강원, 충북 등 전국 각지에서 20분쯤 전부터 미확인 비행체가 포착됐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서해일보입니다. 네, 제보가 언제부터 들어온 겁니까? 10분쯤부터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미확인 비행물체가 하늘에서 확인됐다는 제보들인데요. 주로 전국 각지,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 그리고 뭐 충북과 부산 등 전국 말 그대로 전국 각지에서 이 같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마치 시민들의 제보가 매우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습 경보가 들어왔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예, 공습 경보가 예.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가까운 지하 대피 시설로 대피하고 방송을 청취하라는 공습 경보가 지금 조금 전에 예. 들어왔습니다.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잠시 후에 저희가 확인해서 전시 상태를 선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군사 작전을 선포했다고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지도부에 대해 끝내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할 거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독수리 알파 편조는 적강껏 원칙에 따라 응징할 것. 네,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즉강껏 원칙으로 단호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힘에 의한 평화가 바로 응징력, 응징력이 가져다주는 억제 효과, 그 억제에 의해서 달성되는 평화. 북한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 공중전력으로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핵심 시설과 주요 군 시설에 은밀히 침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폭격이 이루어집니다. 벙커버스터 GBU-57 20발, 정밀 유도폭탄 GBU-31 160발을 대량 응징 보복 개념도 추가해서 압도적으로 평양을 초토화하는 개념을 담고 있는데 F-15K 전투기에 탑재된 타우러스 미사일이 지휘부 건물 등 평양의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적극 응징하라. 강력하게 응징하라. 끝까지 응징하라. 앞에 세 가지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여러분들의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자, 전투기가 백령도 상공을 날아갔다는 것은 일단 주민들이 목격을 했다는 거고 우리 전투기가 그 공군 전투기가 백령도 상공으로 날아간 것을 봤다는 그런 증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1, 2, 3.